마켓 스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는 아니다, 우리는 건재하다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발 충격은 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한산한 느낌도 듭니다. 자,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째 보면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의 매물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시총을 추종하는 오늘 코스 P 지수는 오늘 개파락의 음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대외적인 변수로 이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물 폭탄,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갭을 못 메꾸고 있다라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개인들의 투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만 오히려 더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대변하고 오히려 더 코스닥 지수를 봐야지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장의 이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히려 더, 자, 다음 주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어제부터 오늘까지 빛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저점 대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600억, 7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다는 것은 이 개파락 이후에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V자 반등,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이 라인을 보게 되면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방향은 오늘은 어제는 반도체였다면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오히려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반대로 이 2차 전지는 매도 없이 단봉의 음봉을 맞고 있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와 이 관련주들의 이 동반, 바스켓 물량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약간의 매도 물량 나옵니다. 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지금 뭐이 웃음을 짓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에 관련돼 있는 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들은 단봉의 개파락이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다음 주 흐름에서는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오늘 그의 저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어제 오늘 징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안에 강한 시세를 내는 코스닥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좋은 시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원장님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테마는 1등 K푸드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2등은 이제 변압기에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AI 전력 인프라, 장기 테마는 1등 유전자 치료제, 2등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 식품주, 2등 조선 MRO 관련주입니다. 이쪽에서 또 우리가 오후장의 전략의 큰 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HTS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보시는 전광판하고 전혀 틀립니다. 단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전광판은 시가총액 대비 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끝난 파이널의 이 수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양봉인지 음봉인지,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빨간색,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파란색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는 이데일리 스핀은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죠. 왜? 지금 현재 수급 포착, 차트 포착,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량이 늘리면서 정배 초입이 나오고 우상향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만 2천 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백 개, 수십 개의 이 카테고리 테마를 다 모든 종목의 모든 카테고리를 나열해서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쪽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현재 주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한 전광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화장품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갭상승의 음봉, 갭하락의 양봉을 오늘 오전장에 이 전광판을 보신 분들은 포지션 정리가 아주 빨리 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화장품이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등으로 밀렸다는 것은 종목별로 이 차별성은 있지만 대부분이 윗꼬리의 역망치에 차익 매도가 나오고 이동 평균선의 추세는 이상은 없지만은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가 배팅도 가능한 종목들이라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K푸드입니다. 오늘 K푸드는 보합권 대부분이 출발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또 차별성은 있지만 K푸드의 몇몇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내면서 오늘도 K푸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도 테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일 재밌는 것은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전력 인프라는 대부분이 캔들 이 5개에서 6개, 7개 정도가 조정을 받고 대부분이 20일선까지의 조정을 받고 좀 짧게 잡는다면 보통 10일선까지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제일 세게 난 쪽이 AI 전력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AI에 파생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밸류체인이 있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쪽과 수소 쪽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전력 인프라 쪽의 기술적 반등 및 추세가 눌림목이 잡혀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산불,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쪽은 불씨가 꺼질 듯 하면 켜지고 꺼질 듯 하면 캐지도 하고 있는 곳이 AI 전력 인프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자리이지만은요 보유하신 분들은 전 고점에서 한번 끊어내고 다시 한번 양음양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등 조선입니다. 조선이 이틀 전에 세럼봉이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제조업의 이 관련 업종에서 한 번의 이 변경이 포지션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틀립니다. 조선은요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선 3사의 이 대부분이 매수 포지션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의 강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주 여러분들 앞으로 롱 포지션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바이오가 올리고 있는데 유전자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에콜론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AI 전력 인프라와 연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는 HLB에 더 이상 하락이 없이 행보를 하고요. 그리고 눌림목 자리를 받고 있는 알테오젠이 오늘 급소가 출현을 했고 그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단기 테마주에서는 식품주, 당연히 K푸드하고 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 3사가 오늘 쌍거리 매수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까지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와 여행, 철도 지하하는 개별적인 모멘텀의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찌 보면 오늘 시장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섹터와 개별적인 종목이 오히려 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오후장까지의 이 거래소의 거래소의 업종 상위를 보시게 되면 제일 강한 쪽은 조선. 자, 역시 기관과 외국인 수급 대단합니다. 음식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금융 유통 상사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이 평균 상승률은 높지는 않지만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거래소를 끌고 가고 있는 3대 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SK이닉스, 현대차, KB금융이 있는 금융 쪽이 오늘 개파락이 양봉은 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 보이시던 것처럼요. 다음 주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급포착,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수급포착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정배열 초입 아니 추세 우상향 개파락이 양봉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J시푸드입니다. 자, 오늘 긴값 오늘 또 긴값 올린다는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CJ시푸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한독입니다. 오늘 자 인도 쪽의 제품 오늘 이 비만 치료제 판매 소식을 통해 가지고 한독이 오늘 오르고 있고요. 자 눌림목 자리에서 3일 연속 올리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의 에클론과 하나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엔진은 여러분들 정말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한 해 연간 수주 잔고만 해도 매년 1조씩 쌓이고요. 전 세계 엔진 부분에서 2등입니다. 근 자리에서 현재 9%대 장대 양봉은요. 지금 이틀 전에 세련봉 다음에 지지캔들 오늘 5일선 후에 추세 우상향의 관통용 캔들은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전선과 그리고 HD 일렉트릭입니다. HD 일렉트릭 변압기 주도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 AI 전력 인프라 쪽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 포착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에서 어디 쪽에서 오늘 선별적으로 우상향이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시푸드는 동일하게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게 되면 개파락이 양봉에서 5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죠. 급소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원자재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우듬지팜 풀무원 그리고 세진중공업, 에클론, 동원, FMB, 동원야 항방김 알고 계시죠? 자, 양방김의 동원 양방김 그리고 자 우둔지팜이라든지 우둔지팜도 이 스마트팜 쪽이고요. 하나엔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동일하게 잡히지만 대부분이 거래량이 수반되는 것은 역시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추세가 잡히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 급소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자 이 다음 주에 어떤 그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스핀에서는요, 향후 이 이데일리 스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토니모릭을 4월 17일에 관심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장중에 그 지금까지 30% 수익률을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리콘투가 5월 10일 관심주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 25%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식품이 전 세계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살찌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이어지는 식품주의 이 분위기는요. 이런 지금 어찌 보면 단기간에 끝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약세 흐름이지만 대한민국의 식품 영업이익 밸류까지도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로 번갈아 가면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는 불닭볶음면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러분들 빙그레 다음에 이번에는 오늘은요 여러분 핫도그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우양입니다. 자 우양은요 지금 미국에서 이 김밥과 핫도그가 쇼티지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이 또 들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보시게 되면. 간편식 HMR의 이 선도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정 간편식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인지 무슨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이데일리 스핀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이 모멘텀을 들고 있는지 왼쪽 하단 부분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네이버 찾고 어렵게 게시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양은 김밥 냉동 김밥 그리고 냉동 김밥의 월 생산 능력이
120만 개 수준의 국내 2위 생산 업체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미국의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개하고 공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작년부터 이어지는 핫도그 열풍에 미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까지도 하반기에 많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갭상승의 양선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자, 두 번째 종목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야, 지금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를 사람 말이야?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코프로를 옆에 왼쪽 하단에 분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주주님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시가총액 1위 때문에 수급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해도 10조 원이 된다. 앞으로의 생산 능력이 얼마 된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 뭘 알아야 되냐.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가 터닝할 수 있는 어제와 오늘의 징후가 보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이번 주 내내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94,000원을 이 저점을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도 오늘이 트릭의 음봉, 다시 말해서 아군의 음봉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터닝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보다 지수 와 연동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 정도 두드려 패면 더 이상 맞을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에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힘내시고요. 곧 20층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는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좀 들고 왔고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까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들고 왔는데 수급 포착에 잡혔습니다. 자, 말 그대로 눌림목이 잡히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요, 자, 이 좋은 소식이 들려도 사실상 이 시장의 이 바이오의 여러 가지의 좀 이 악재 소식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을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5일선에 살짝 이탈했고 오늘은 오히려도 지수 약세의 흐름으로 개파락의 양봉이 나고 있는데 5일선을 안착시켰고 그 5일선을 안착시켰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뭐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배열 초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말하는 게 아깝습니다.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냐 아니냐라고 단정 지어주는 게 좋죠. 지금은요, 매수, 강력 매수 입장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5일선을 안착시켰고요. 60일선, 20일선 눌림목 자리, 개파락이 났기 때문에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에서 누가 샀다? 여러분들이 사신 게 아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주에 지수 흐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종목의 알테오젠은 여러분들 꼭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보고 종가 기준으로 꼭 관심을 보고 오버나잇 시켜도 무관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쓴 우양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더 보충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서 8시 30분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두 종목이 나가가지고 한 종목이 대박 나고요. 한 종목은 좀 어느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1, 2%에서 그리고 손절가를 잘 지키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수익 다 둘 다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CJ 시푸드로 오늘 큰 성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은요. 열고 들어오면 다 바뀝니다. 어제 뭐가 좋다, 오늘 아침에 뭐가 올라간다, 무슨 분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열리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강판을 보면서 조금 전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어떤 매수 어떤 주식에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오늘 승부를 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이델리 온 라이브에서 이델리 스핀을 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떠듬거리죠? 급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